에피소드에 이어서 테스팅 채널에서 소켓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켓 테스트를 살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채널 테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소켓 테스트는 얘는 커넥션입니다. 테스트이고 그리고 채널은 주로 조인 부분하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캐스트하고 그죠? 이두 가지 부분을 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메시지가 오가는 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요걸 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테스트의 목적이 달라요. 소켓의 목적이 커넥션이고, 그리고 채널의 목적이 바로 요런 것이잖아요. 요세 가지가 채널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는 두 가지로 하죠. 와일드카드 채널하고 디듀프 채널입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채널. 어디 있나요? 여기 와일드카드 채널. 한번 천천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테스트 내용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와일드카드 채널보다 그냥 디듀프 채널, 여기에 좀 어려워요. 와일드카드 채널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디듀프 채널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듀프 채널을 같이 보시면은 와일드카드 채널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디듀프 채널을 보죠. 그래서 디듀프 채널 테스트 내용입니다. 이중과 동일하죠. 먼저 헬프 펑션으로 해서 브로드캐스트 넘버라고 하는 펑션 하나 구성을 했고, 다음에 validate buffer content라고 하는 펑션. 그죠? 버퍼 컨텐츠를 밸리데이트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sysGetState 시스템으로부터 state를 불러오는 겁니다. 소켓의 패널 PID, 소켓의 패널 PID를 주면은 프로세스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뭐예요? 이게 소켓이잖아요. 그죠? 이 소켓의 어자인. 그죠? 어자인의 내용이 이러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죠? 요란지, 어자인의 내용 요란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 버퍼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넘버는 말 그대로 넘버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소켓을 쓰고, 그죠?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채널이죠. 이 채널이 지금 현재 무슨 채널이에요? 지금 채널이 디듀프 채널이잖아요. 그 디듀프 채널의 지금 현재로서는 디듀프 채널이라는 걸 몰라요.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채널의 핸들 아웃 펑션을 호출하는 게 브로드캐스트 넘버입니다. 그죠? 브로드캐스트 프라임입니다. 브로드캐스트 프라임이 핸들 아웃 펑션. 그러니까 디듀프 채널이죠. 여기에 핸들 아웃이 어디 있나요? 즉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걸 호출하도록 구성이 돼요. 그죠? 이거는 테스트 매크로 자체에 브로드캐스트 프라임이라는 펑션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펑션을 구성을 해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커넥트라고 하는 헬프 펑션 하나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건데, 안 봤군요. 요 내용은 와일드카드 채널 테스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소켓 펑션입니다. 이것도 소켓 펑션도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소켓을 시뮬레이트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트 소켓 모듈. 실제 소켓 모듈을 통해서 커넥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넥션을 진행한 것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켓 펑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저 소켓 주고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로서 이벤트 네임은 nil이고, 그리고 옵션 파라미 뭐 데이터 페이로드는 텅빈 맵을 하나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으네요. 그런 다음에 subscribe and join, 말 그대로 subscribe 하고 join 하도록 듀프 채널, 그죠? 유저 소켓의 듀프 채널에 커넥트 하고 join 하란 말입니다. 이게 커넥트, 이 부분이 커넥트이고 이 부분이 join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저 소켓을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시뮬레이션 하도록 테스트 펑션을 구성해 둔 겁니다. 그게 커넥트 펑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세 개의 펑션, 그러니까 헬프 펑션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봅니다.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트 호출했죠, 먼저. 호출했으니까 얘가 될거 아니에요? 얘가 진행하면서, 유저 소켓을 이용해서
서브에 접속을 했고, 그런 다음에 스크루와이브 앤 조인을 통해서 듀프 채널에 조인을 한 거예요. 그죠? 조인 채널. 조인 채널. 그 실제로 조인한 건 아니지만 조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터 넘버. 커넥터가 리턴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한 값이 이 소켓이에요. 그죠? 이 소켓이 어디로 가나요? 브로드캐스트 넘버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선택된 넘버이죠. 브로드캐스트 넘버의 소켓. 이 소켓 속에 지금 이미 뭐가 들어가 있나요? 유저 소켓과 그리고 듀프 채널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히든단 말이잖아요. 브로드캐스트 넘버. 얘가 핸들아웃 펑션이죠. 펑션 in the 채널 모듈. 어느 채널 모듈이에요? 바로 디듀프 채널인가요? 디듀프 채널.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디듀프 채널이라는 정보가 소켓으로부터 불러옵니다. 그죠? 이 소켓이란 이 소켓 속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요걸 이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펑션은 디듀프 채널에 있는 뭐예요? 핸들아웃 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살짝 꼬여있지만은 간단한 겁니다. 자, 해서 다음에 validate buffer content. broadcast number가 리턴한 값이 뭐예요? 역시 소켓이죠. 그죠? 요걸 다시 여기다가 argument로 주는 겁니다. argument로 주고 expected content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요 1입니다. 1. 그죠? 1이라고 하는 리스트죠. 그죠? 리스트가.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broadcast number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소켓이 또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또 다시 broadcast number 또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값이 또 이것이 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들이 계속 값이 데이터가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소켓의 어자인 소켓의 어자인의 값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정확히 우리 예상한 대로 변화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인스펙터를 넣은 거예요. 핸들아웃 넘버 하고 그리고 넘버 여기 부분 하고 또 어디다 하나를 둘까요? 소켓을 인스펙트 해보죠. 잠깐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테스트는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이것만 살아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디듀프 채널 테스트 뭔가 에러가 떴네요. 소켓 채널 디듀프 채널 41번 undefined 그러네요. 테스트 메이커 있고. 자, 지금 소켓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제가 IO inspector 어디인가 해뒀네요. 브로드캐스트 넘버에 해뒀던가 여기에 아니고 그리고 베리데이터 넘버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뒀겠네요. 핸들아웃에서 인큐 샌드 버퍼 여기서 지금 소켓을 출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큐 샌드 버퍼 어웨이팅 버퍼 트루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다시피 처음에 호출되는 거는 얘가 호출되고 아니죠. 얘가 호출되죠. 처음에 두 번째부터는 얘가 호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얘가 호출되고 1초 동안 1초 이내에 그렇게 진행되도록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건 얘가 호출되어서 이게 첫 번째 소켓 얘가 넣을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 있나요? 자, 여기서 그죠? 브로드캐스트 넘버에서 첫 번째 여기서 호출되는 NQ는 얘입니다. 얘죠. 얘고. 다음에 그 다음 요 두 개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호출되는 NQ는 얘 호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채널 디듀브 채널 조인부터 먼저 호출됐죠. 채널 조인 어디 있나요? 자, 요겁니다. 얘가 호출되면서 IO inspector 소켓 나왔죠. 요 소켓이 여기 있는 이 소켓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핸들 아웃 넘버. 자, 핸들 아웃 부분 요겁니다. 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호출되는 거. 그래서 그게 요 부분입니다. 핸들 아웃 넘버.
맞고 남바 1번이죠. 그죠? 다음에 호출되는 거. 다음에 호출되는 것은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호출되는 거. 그 녀석은 enqueue send buffer 두 개의 enqueue send buffer 펑션 중에서 두 번째 펑션이 이 녀석이죠.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죠. 이때는 버퍼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waiting buffer true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죠? 왜냐니까 소켓이 먼저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다음번 출력될 때는 아마 요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다음번 출력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true로 들어가 있죠. waiting buffer. 그죠? true. 이거 그게 요 녀석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출력된 것이 dedupe 채널에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다시 부르는 거 이해되잖아요? 세 번째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awaiting에는 버퍼는 true로 돼 있고, true가 호출되고 있고, 그리고 값도 true로 돼 있죠. 그죠? 얘가 지금 호출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넣어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얘가 호출됐는지 아니면 얘가 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는 awaiting buffer true로 만들어 두고 얘는 awaiting buffer false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거는 얘가 먼저 한번 호출되고 그 다음번부터는 얘가 계속 호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로직이 정확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찬찬히 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죠? 단계별로 제일 먼저 조인을 했고 조인하면서 IO 인스펙트에서 이 부분이 출력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인 여기죠. 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출력된 것이고 그 다음번에 핸들아웃 넘버 이 부분 있잖아요. 핸들아웃 넘버 이 출력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다음에 인큐 버퍼에서 이렇게 넣은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폴스로 나와 있죠. 폴스로 나와 있는 부분이 호출된 게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고 테스트 상에서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브로드캐스트 넘버 정확히 말하면 얘죠. 그죠? 얘고 그런 다음에 얘죠. 얘고 다음에 두 번째 핸들 아웃 이번에는 트루로 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유튜브 채널에서 호출된 게 얘라는 거죠. 얘. 그죠? true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딨나 얘죠. 정확히 말하면 얘. 세 번째 호출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존스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호출된 펑션은 여기서 이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천천히 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겁니다. 그다음에 리퓨트 푸시 돼 있는데 요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좀 지워놓고 볼까요? 브로드캐스트 넘버 112 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천천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잠시 만약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코드를 보시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지금 또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마구 들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 브로드캐스트 넘버 112를 넣고 다음에 1.05초 동안 슬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 이상이죠. longer than 1 second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 1초를 걸잡아뒀잖아요. 1초 뒤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dedupe 채널 보시면은 1초예요. 1초 send buffer. 그죠? 1초 뒤에 send buffer에서 이렇게 이걸 다 푸시하고 새로 다 비워놓죠. 버프를 비우는 게 시간 관계 1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1.05초, 05초를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해서 assert push 무슨 말이냐니까 number value 1 0. 0는 이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이건 그냥 타임 대기 시간, waiting 타임입니다. 대기할 것 없이 assert push 그러니까 assert push는 message has been sent to client or received by the client.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메시지가 주고받은 것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있다. 있다는 assert고 없다 하면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 올해 일 한번 그 클라이언트 보내고 또 일을 보내고 또 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일이 두번 날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디듀프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날아가는 것이 맞죠. 날아가는 것이 맞고, 두 번째 일은 날아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날아가는 게또 맞죠. 그러니까 어설트 푸시, 리피트 푸시, 어설트 푸시예요. 이건 그말 그대로 푸시 펑션입니다. 디듀프 채널에 보시면 푸시가 있었잖아요. 푸시 보시면은 number value 1돼 있죠. 그죠? 소켓. 정확히 이 number 부분하고 이벤트 네임 number와 그리고 payload value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테스트가 정확히 동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딩한 대로 동작한다면은 일을 1초 내에 100번을 보낸다더라도 실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것은 단한 번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보죠.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1, 2, 3, 2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1.05초 뒤에 해서, 이건 어설터 이 부분 뭐냐니까 피닉스 인포 셀프 메시지 돼 있잖아요. 피닉스 인포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프로세스 인포입니다. 지금 프로세스 셀프,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디듀프 채널 프로세스죠. 그 채널 프로세스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맞는지 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주고받기는 1, 2, 3, 2기, 2를 두번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1, 2, 3, 요세 가지만 있다는 거죠. 2가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도 정확히 이 순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복잡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그럼 와일드카드 채널은 제가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뛴 내용은 디듀프 채널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와일드카드 내용에 있는 내용도 지금 디듀프 채널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IO 인스펙트 있잖아요. 인스펙트를 넣어두면 실제 코드가 진행되고 있는 로직이죠. 로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